나 씨의 병이 위급한데도 의원들은 치료에 진력하지 않았고 내간도 박 씨에게 아부하면서 나 씨를 전혀 구호하지 않았다. 죽게 내버려 둔 것 같은데 거의. 당시에 이 난산, 이 난산은 좀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. 근데 경빈이 아이를 낳을 때 부정을 탈 수 있다는 이유로 숙이 나 씨의 난산을 못 본 척한 거예요. 아, 약간 기운이 중요하니까. 그러니까. 그걸 사람 목숨인데. 경빈 박 씨의 위세가 너무 대단해서 경빈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. 자, 그럼 난산이었던 숙이나 씨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? 설마.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. 오.